오늘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여전히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규례는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 평생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 중에 한 사람이 두 아내를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내는 단 한 사람을 두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 아내를 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두 아내를 두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육적인 두 아내를 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영적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규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 때 이 두 아내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야곱에 의해서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바로 이삭의 둘째로 낳은 아들이 됩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은 쌍둥이 아들이었죠.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요. 나중에 그 에서의 발꿈치를 꼬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 인정이 되어졌지만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겸허히 여겨서 팔아버린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갖게 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한 그것은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피하여서 라반의 집으로 아내를 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그 장자가 에서이고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차자로 나온 것이 야곱이다. 그리고 야곱인 장자의 명분을 얻어진 고난이 무엇인가? 또한 고난 가운데서 얻어진 두 아내가 무엇을 의미하나를 살펴볼 때 이 본문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내 씨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다. 단 하나 예표된 씨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아들은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사 약속으로 얻어진 약속을 따라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바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축복의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받은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이 다 할례를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받은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였는데 그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또한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두 아내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장자의 입장에 취해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바로 육체 배고픔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장자의 명분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얻었는데 그 율법을 육체의 예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축복에게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바로 사람들에게 죄의 요구를 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를 말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워 떨게 하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이 되어지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사람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피하여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으로 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과 같이 사망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피하여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야곱의 그 행보에 동참하는 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은 핑계인 것 같이 리브가가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야곱을 보내어서 바로 나의 친족에게서부터 아내를 얻게 하라. 그래서 이방 땅에 거하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서 든 친족에게서부터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졌고 그 에서의 죽음을
피하여서 가서 그 아내를 취하는 야곱의 행복.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내를 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하나가 라반의 첫 딸이 되는 레아요. 그 둘째 아내가 라반의 두 번째 딸 라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일을 한 세월은 14년이 됩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위해서 그가 7년을 일했고 둘째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물론 첫 번째 7년을 일할 때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하지만 레아를 먼저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분을 내어서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어찌하여 레아를 보내느냐 할 때 라반이 그 라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수고를 하게 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원하였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지만 결국은 그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아내는 레아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할 때에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아내 이야기 하나는 미움을 받은 아내요. 하나는 사랑을 받는 아내입니다.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데 그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살펴볼 때 사랑을 받는 아내는 라헬이요 미움을 받는 아내는 레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라헬도 레아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내 중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줍니다. 그 두 아내를 주지만 야곱은 그 둘 중에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지만 라헬은 태를 열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태를 먼저 여십니다. 그 태를 먼저 열어서 레아가 아들을 먼저 낳게 되어질 때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즉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루벤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그 아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게 되어질 것을 그가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그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고 사랑을 받는 그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에게서부터 장자가 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받는 라헬로부터 장자가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부터 장자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받는 아도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16절 말씀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 말은 그 아비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날 곧
그 모든 기업을 아들들에게 나누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나누는 마지막 날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17절 말씀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다면 야곱의 모든 기업에 있는 것 중에 장자 루벤에게 기업의 두 배를 주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아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야곱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두 아내. 미움을 하지만 아들을 낳는 아내. 사랑을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후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자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선택된 민족이라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은 열두 지파가 되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지는 열두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 열두 족속, 열두 아들 중에는 분명히 레아가 낳은 아들이 들어간 것을 말하죠. 육적으로는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고 라헬이 두 아들을 낳고 또 레아의 여종이 두 아들을 낳고 또 라헬의 두 여종이 두 아들을 낳아서 모두가 열두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적으로 그들이 낳은 열두 아들을 의미하고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 되어질 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요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자로 되어진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어지고 그 육체의 예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두 아내는 누구냐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바로 이방인, 사랑을 받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낳게 하고 들이 장자가 되어지는 이야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였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한 것과 같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바로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겨서 내 백성이라 하는 자녀를 낳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 앞에서 이 호세아에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 우리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런데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해야 할 양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은 양, 바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머리로 섬기고 한 주로 섬겨서 그들의 양머리가 되어지고 그들의 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리라 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그 야곱의 기업이 이 루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루벤이 그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비의 침실에 올라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루벤이 그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어져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은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자의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기업이 유다에게 내려가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아들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영원한 피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안에 그 피 흘림은 바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지게 한 야곱이 에서의 죽음에서부터 건져지게 되어지고 그가 야복강에서 그 반도뼈가 나아가기까지 축복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물과 피로 낳은 아내 두 아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두 아내. 먼저는 사랑을 받지 못한 미움받았던 이방인 이후 두 번째는 사랑을 받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진 유대인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진 자가 그 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질 때 그 아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들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요 그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12절 말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아들이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레아가 먼저 장자를 낳게 되어지고 그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풍성해집니다. 레아의 아들이 먼저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해서 이방인으로 통해서 유대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 라헬의 시기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국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라헬의 태를 열어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서부터 아들을 낳게 되어지도록 이를 이루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에 아들을 낳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규례로 주시고 너희는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례가 영원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영원히 성취되어져야 할 것을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지만 육적으로 그것을 해석함으로 그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영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그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한 몸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한 몸이 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을 모아서 그 한 우리에 들어가서 한 목자의 한 음성을 듣고 한 백성 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두 아들을 낳는 일을 레아와 라헬이 한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그 열두 아들을 낳는 일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